12시인데? 애들한테 전화 안 하지. 어제 전화했어. 여보세요? 어, 뭐야? 예, 반갑습니다. 님. 주무셨습니까? 어, 저는 네. 주무셨습니까, 님? 아, 그래. 어제 방송, 4시 좀 넘으셨다. 아, 방송하시고, 형님. 어. 형님. 아니, 방송 안 했지. 형님. 어. 형님, 스튜디오 제가 알바 좀 하겠습니다. 왜? 스튜디오 청소 알바 좀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와. 너 어딘데? 예, 지금 대구입니다, 형님. 대구에 있다고? 예, 비오는 삼룡이지 청소 들어갔고, 형님. 삼룡 청소야? 삼룡이 청소한다고? 삼룡이 청소. 어? 예, 형님. 아니, 그냥. 예. 아사히 그, 뭐,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냥. 삼룡이 집을 청소한다니. 어? 그만해, 씨발, 문 열자마자 개판인데, 그냥. 그, 지금, 형님, 비오는 지금 삼룡이 집에 가고 있고, 형님. 어. 제가 뭐, 대구에 오면 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형님? 바닥까지 다 해주나? 예, 예? 바닥까지 다 닦아주나? 아니, 뭐, 형님, 뭐, 정확하게, 형님, 뭐, 일당 주시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할게. 아니, 뭐, 근데, 지금 삶이, 지금, 그거 임마. 예? 어, 그거, 어, 좀 빠신데. 아니, 오늘 낮에 가가지고, 형님, 저 참외밭에 가기로 했는데, 벌초 시켜가지고, 벌초 한 마리 하고 있네. 야, 그러면. 예, 네. 우리 집 벌초도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 아니다. 형, 비번 가줄게, 형이. 네네. 빼꼼이하고 같이 있거든. 예, 아, 지금 말씀해주니까, 네. 그래. 어제 형집 잤던 놈도 제가. 예네. 그, 애기들 밥 먹이고, 같이 밥 먹고, 이따가 형이, 가면 비번을 지금 가려줄까? 예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로 가면 현관하고, 그, 집문하고, 그래, 알려줄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 청소할 때 에어컨 끄고 해라. 아이고, 씨발. 에어컨을 뭐, 키고 하려면. 그래야 체험 삶의 현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에어컨도 팡으로 트는 거 아니지, 또. 다 봉데이. 알겠습니다, 형님. 아, 틀고 해라, 두 분데. 그, 형 집에, 바닥이 좀 들어올게. 그리고 컴퓨터 그, 본체 있잖아. 예, 네. 먼지가 좀 끼있다. 예, 깨끗이 깨끗하게 어, 모르다고. 다. 근데 청소 도구는 있나? 예, 제가 알아서 제가 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 포야, 이따 보자. 예, 이리 올라갈게. 예, 알겠습니다, 네. 오자. 예, 네, 들어옵시네. 아, 일 오다 받았습니다, 형님들. 예. 오다 받았어요. 아까만 것도 아니네. 어? 허허. 깔끔한 것도 아니야. 아, 뭡니까, 와. 아, 진짜, 뭡니까? 아, 진짜. 삼겹살 보세요, 아. 아, 사고다, 사고. 와, 아니, 왜 이래 됐지? 어? 아니, 왜 이래 됐냐? 엄청 깔끔했는데? 아, 참나. 아니, 왜 이렇게 형님이.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더러워지셨지? 어? 더럽네. 또 잘 아프네. 야, 청소 힘들겠는데. 아니, 닝고잉에서 방송으로서 뭘 이걸 만들어주셔. 아우씨. 아니, 원래 깔끔한데. 왜 이렇게 추잡하게 늙어가시지? 원래 깔끔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추하게 늙어가시냐. 들어오면 엄청 깔끔했어. 항상, 집에 먼지는 없다.
여러분, 와이프 인천에 올라가고, 방송, 한 5일 정도 쉬었습니다. 와이프 인천에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방송, 쉬는 날 없습니다. 어? 방송 쭉 갑니다. 어? 뭐 없나? 뭐 없나?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겨가지고. 지랄, 빠! 지랄, 지랄하고 있네. 가지 않았어, 아유. 아니, 청소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아니, 막상 오니까는 힘드네, 힘들겠네. 아니, 엄청 깨끗했단 말이야. 어? 아니, 엄청 깨끗하게 하고 살거든요. 예. 아니 엄청 깨끗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아 보세요 아니 뭐야 이거 봐봐 아니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진짜 오면 집에 깔끔했다 먼지는 없다 집에 와 이 완전 사고네 어? 보충제 닝구씨 보충제 닝구씨 뭐 약이 안 팔리시, 안 팔리시는 모양이네. 꽉 들었네. 여보야, 컴퓨터 좀 깨끗이 청소해놔 하시던데. 아, 사고다, 지금. 이건 뭐야? 뭐? 아 사고다 여보야 아들 불러라 누구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죠 형님들 예? 예 이 정도면 솔직하게 뭐 형님 되게 와 바다 한번 보세요 와 와. 아, 더워. 어머, 씨발, 왜 이렇게 덥니? 어머,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옷을 덥네. 어머. 뭔 척키를 남아 미친놈아 척키 보지도 못했나 그럼 척키지 이상놈 사니까 청소한 거.
진짜 비지 사채업자 닮았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뭐지? 고만두가 서비스가. 에이씨 이팔 김치네. 에어컨 켰습니다. 예. 좀 열 좀 식히고 청소할게요. 어차피 형님 오시는데 한참 걸려. 태링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BJ들 스튜디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 지금 닝고님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이거 깨끗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진짜 형님들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예? 철구집 안 가보셨죠?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진짜. 철구집보다 더 심한 데가 삼육이집이네 보니까. 이 정도면 깨끗한 거예요. 형님 이 정도면 깨끗하게 사시는 거다. 발 디딜 데가 없어. 이건 또 어디서 만드셨대? 아, 청소해보자. 아, 씨, 압이 깜깜하네. 압이 깜깜하다. 아 청소 어떻게 하냐. 아 지금 잠깐만 있어보자. 아 뭐 답이 없네. 방송을 키고 하면 안되나 컴퓨터로? 어? 형이 지금 형 휴대폰을 하고 있거든. 하기야 또 아니 저 방송용 폰으로 하니까 꺼져. 뽀뽀가 생겨. 지윤 누나 어서오세요. 사고 왔는데
답이 안 나와. 집에 청소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삼룡이 집에 오면 깔끔하지, 그치? 야, 조금만 쉬었다 하자. 응? 얘들아, 미안한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 나 한 시간 잤다. 한 시간 자고, 어? 밭에, 저 산에 가갖고, 어, 벌초하고 왔다.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하자. 아. 어차피 영감님 올라오고 한참 걸린다. 뭘 뭐해 스바노마. 어? 숙자 같다. 아, 머리 정리 좀 하세요. 아우, 이거 어떻게 쓰고 있냐, 더워서. 응? 아, 동네 미친년 같아. 동네 미친년 같아. 아우, 더워라. 아. 형님도 가발 하나 장만하시죠? 아이템으로 꾸리네요. 그래? 잘 어울리나? 어? 잘 어울려? 눈꽃. 청소 안 하고 뭐해? 아, 좀 쉬었다 할 거다. 좀 잔소리 하지 마라. 아, 지금 잠도 못 자고 추울 것 같아. 힘들어. 아, 씨, 힘들어. 일단 조금만 쉬었다 할게. 아, 씨. 10분만 좀 쉬었다 할게. 아. 죽겠다. 아씨.
아니 왜 먹지도 않을 거를 이거 다 이리 뭐 어? 콜라고 먹어. 아 민감 진짜. 욕심만. 아니 드시지도 않으면서 왜? 뭐야 이거? 아유 돌잔치 가서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 뭐 아유 돌잔치에서 제일 싫어하지 이 챙겨가는 사람들. 어? 돌잔치 가면 이 챙겨가는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 내가 절대 그냥 빈손으로 가라. 어? 가스도 다 스스로 버려야 되는데, 어? 잔장이. 내 사람 잘못 봤네. 봤어. 정리정돈하고 막 깔끔하고 엄청 깔끔하시더라고. 어? 바위가 아무하고 공방 있어. 봐. 아. 까나리 액젓도 드셨나? 어? 얘들아, 닝구형 까나리 액젓도 드시냐? 여보야, 형은 그런 거 절대 안 먹는다. 뭐 이러시더만 까나리 액젓도 드시냐? 이 집에 까나리 액젓이 있을 리가 뭐가 있노? 선물해 준 건데 쓰도 안 하네 이거. 어? 그러다 뭐 방은 뭐 치울 게 많이 없다.
아 무슨 치우고 놓는데 치우고 놓는데 무슨 분자 안 나. 어? 바닥을 어떻게 쓸지 뭐 빗자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아 참네 씨. 아 밑에 빵꾸 나왔고 지금 막 주유 다섯. 아 사고다 이 뭐야. 아, 닝고잉 지금, 어? 헬스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헬스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번잡아요. 청소하기가 좀.
어? 아. 헬스 기구 가서 집에 막 컴퓨터가 이제 아무 좁은 데다가 그래서 혼자 컴퓨터를 아까 아유, 추잡해네, 추잡해네. 아유, 사람이 겉은 아주 깔끔한데, 어? 무엇이? 아유. 아유. 아유, 까마귀가 친구가 당했다. 어?
와. 와. 바닥 한번 닦았습니다, 바닥. 바닥 한번 닦았습니다. 와. 뭐 삼룡이집에 비하면 어느이지 뭐 양반이지 그럼 이 정도면 양반인거야 그죠? 형님들 발바닥 한번 보십시오. 예? 청소하고 있는데, 예. 발바닥 한번 보세요. 저 아침에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예? 아침에 목욕탕 갔다 왔는데, 와, 발바닥이. 아니, 무슨 연탄 공장에서 방송을 하시나? 어? 연탄 공장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 얘들아. 어? 세다, 세, 아주. 응? 발 저 오늘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거 지금 스튜디오에 원래 이거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데 지금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들어가고 청소하다 보니까 지금 발이 이거 지금 다 디뎠더만 지금 이래 됐어요. 예, 아니 저 오늘 목욕탕 갔다 온 거 힘들다. 아침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스튜디오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예 안 좋습니다. 지금 먼지 제가 다 닦고 있어요. 예? 뭐, 아, 와, 발 하지 마세요. 예? 예, 형님들 잘 아시잖아요. 스바로마. 깔끔하지 하기는. 아.
닝고님이 언제 오시죠? 물어보시는데, 예, 닝고님이, 조카하고 저 백곰이 식구들하고 같이, 어디 근처에서 어디 놀고 계실 거예요. 와, 진짜 세다. 아, 잠인데 쓸고 타고 다 했다, 이? 상하고. 컴퓨터 깨끗하게 닦았고.
아. 소두기 안에 청소 끝. 점심 대신 아직 안 먹었습니다. 드디어 청소 끝. 밑에 다 닦았습니다. 저 밑에 컴퓨터 밑에 하고 저 다리 밑에 싹 다 닦았고요. 소변 보면 밖에 남았네. 화장실도 남았지. 화장실 청소도 금방 끝날 것 같아. 저 밑에. 밖에도 뭐 별거 없어. 별거 없다. 지금 물에 들어가면 저 고장 납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면 고장 나요. 아, 담배인데. 아, 땀이 다 젖었다. 아. 형님 아침부터 안 피곤하시네요. 피곤하지. 어제 한 시간 반 잤다. 아, 무슨 에어컨이 왜 이리 안 시원하노? 에어컨 가스 안 연다, 영감. 어? 영감 에어컨 가스 안 연다. 그래놓고 내부가 에어컨 틀고 청소하라 했구만. 어? 에어컨 저 가스도 안 연고 옆에 에어컨 틀고 청소해라. 에어컨 가스 안 좋고 내보고. 아. 니군이 보고 계시면 졸라고. 벌써 자판 쳤지. 보고 있으면 벌써 자판 쳤지. 한 개도 안 시원해. 한 개도 안 시원하다. 와, 발 보세요. 와, 발 보십시오. 와. 오늘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오늘 목욕탕 갔다 왔어요. 닝고님 새로 보게 되네.
화장실 청소하면서 실천했지. 자, 화장실 청소하자 얘들아. 아, 저거는 제가 걸레를 빨아서 그래. 저 원래 깨끗했는데 원래 걸레 빨아서 그렇다. 형님 이 정도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없고요. 네. 자, 욕실 청소권. 자, 세수대 깨끗하게 씻었고, 거울 닦았고, 변기 닦았고, 바닥 다 닦았고. 아. 아, 참, 씨. 의자를 버려야 되는데, 의자. 응? 고기판을 넣어야 되고. 아우, 씨. 아, 배고픔 진짜 덥네.
저 바닥만 닦으면 된다. 아, 바닥만 닦으면 끝이다. 아, 사고 쓰고 다니까? 하나 사고 쓰고 다니까? 여보세요? 여보, 지금 산지 갔습니다. 뭐 아까 전에 내보고 추여포라던데? 응? 형 보고 추사랑 당하다던데? 응? 너도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거지? 나 뭐 추사랑 닮았대. 추사랑. 담배 한 대 태우고 청소 마무리해놓고 밥 먹으러 가자. 닝구 형이 그 맨날 말하는 그 추천 닭갈비. 응? 그놈의 추천 닭갈비 얼마나 맛있길래. 예, 봤습니다, 형님. 그래. 형님, 병원에 가서 형님,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지, 그렇습니까? 뭐라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니, 왜 청구 다 했나? 아니, 형님, 저 연탄 공장인 줄 알았습니다, 형님. 아니, 그 바닥은 닦지 말이 그냥 뭐, 쓰레기만 주신 건다, 바닥은. 아, 바닥 다 닦았습니다, 형님. 어? 아, 바닥 왜 닦는 거?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아. 아, 야, 이거 형 바뀌었잖아. 옛날에 쓰레기 지었는데. 그 얼마 전부터 그 이제 형 그 신발 신고 들어가거든. 어허. 아니 그러고 주방도 다 했었나? 주방 설거지하고 다 했으면 되네. 아유 야 그래 고생 많이 했다. 형 이제 마트 장 보고 집에 갔다가 그 숙소로 가 밥 먹지 마라. 아니 저는 형님 봉투만 받아서 바로 내려갈 겁니다 형님.
아니 형님 무슨 아니 저희 앉혀가지고 형님 저희 앉혀가지고 컨텐츠로 먹방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님? 아니 청소 몇 시간 했노? 지금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님. 2시간? 그럼 뭐 서비스 해가지고 2시간 정도면 제가 2만 5천원 쳐줄게. 알겠습니다 님. 야 뽀야. 예. 그 좀 쉬고 있어라 해갈게. 예 알겠습니다 님. 어. 예 님 따라주님. 자. 배고파요. 의자 좋네. 응? 니구형한테 회의 사준 의자인데. 회의 사줬어. 어? 의자도 다 사진 걸 앉아 방문하시더라고. 아, 사드렸는데, 어. 의자 좋네. 상용이 집에서 청소하는데 생쥐 세 마리 나왔다고 진짜냐? 어? 진짜야? 저것은 쌀 떨어졌나? 어? 요즘 지자받쳐 먹나, 삼룡이? 아우, 진짜. 아우, 미친놈이구만. 어? 일단 청소는 오사마리 진짜. 어? 오사마리 진짜. 아, 더워 죽겠어. 어?
내 가발 내 들고 가야겠다. 이 가발 내 들고 가야겠어. 말대로 한 채 그냥 걸었어. 미안해하는 너 위에 잘 나온 눈물 보이기 싫어. 남자 일어선 거야. 알고 있었어 우리 사랑 깨나린 잘못된 우리 하늘이 두면 청소 잘 했어요. 청소 그 화장실 청소 변기 다 닦고 다 닦았어. 방도 다 치우고 밖에 저 쓰레기만 두고 나가면 돼. 설거지 다 했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없나? 발 씻었다. 와, 시천대도 새카매요. 예? 시천대도 새카맣다. 웬일이지, 웬일이지. 김치네.
예, 여러분, 저 사첩자 같네, 그지? 응? 사첩자가 대신 질러보시는 건. 아, 배고파. 아, 형님, 아, 씨발, 내내. 아니, 아니 이거 왜 맨발로 있냐? 아니, 다 깨끗이 청소를 다 했습니다. 어? 세, 아니, 이거 아니, 세 번씩 닦았습니다. 아니, 형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아니, 그러시면서 저거 왜 닦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 방바닥이 뭐 그냥 쓰레기만 하라고 했는데 어? 아, 모레 깨끗하게 해놨냐, 포야 어? 아니, 이거 싹 다 닦은 거야? 다 닦았습니다. 방바닥 더럽긴데 방바닥 더럽게 아, 엄청 더, 엄청 더. 아니,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맞아, 좀 닦아지네. 심심한데, 그만 좀 치고 있지, 왜? 응? 아, 지금 하고 있다. 담배째, 이들. 아니, 어? 너 뭐 했는데? 아니, 담배째가 떨어져갖고 했네, 이거. 쟤 안 갖다 닦으려고 했으면 되네. 야, 에코야, 니 신발 신고 있어라. 발이 계속 들어준다. 이게 닦으러 다면 끝이 없다. 형님 신발 신은 데라가지고 아 신발 신으라 괜찮다. 이거야 그 없더라. 휴지 없더라. 아니 근데 검사까지 하시니까 아니 검사가 아니고 이거 닦아가 되는 그게 아니야. 반신이 아니다. 이 신발 신으라. 예. 어 자 쓰레기 참 답이었네. 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형 마트에 잠깐 보고 뭔가 잠깐만 응? 야,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지금 밖에 비 옵니까, 이게? 아우, 또 무슨 비가 오냐. 아유, 밖에 비 옵니까, 이게? 밖에서 몰랐겠더만. 응? 밖에 비 옵니까, 이게? 아, 엄청나게 온다. 그래, 가발 괜찮나? 어울리나? 어, 뭐,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니. 응? 예, 오래했습니다. 왜 오래했습니까? 어? 야, 삼룡이 집에는 졸라 빠시긴데, 어, 삼룡이 집에는 청소가 그냥 뭐, 진짜 뭐, 쓰레기장이긴데, 내가 가봤는데 발 디딜 자리가 없더라. 발 디딜 자리가 없어. 자, 수고비. 어? 너 뭐 한다고? 이 컨텐츠가 뭔데? 무슨 컨텐츠인데? 체험 설명제. 체험 설명제? 어디 하나 더 봐라. 야, 어디 하나 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아, 의자 다 어디 갔노? 안에 넣었어. 어, 편하게 앉아. 에, 근데 그, 지금, 뭔데 붙였어? 아니, 에, 근데 저거, 언제, 몇 정도야? 어, 아니, 18도로 이때까지 그 계속 쓴 거야, 4시간 동안? 18도? 왜 그러십니까, 네. 배고픔이 갔습니까, 네? 어, 이따가 급한 점 묻긴 했다. 이따가, 어, 급한 점 묻긴 했더라고. 집에 왔습니다. 어, 절대. 그 와이프하고 있는데, 애기 있잖아. 야, 그럼 요 나무? 어, 내가 안 먹고 왔는데, 요걸로 버틴다, 요즘에, 응? 어? 어,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말을 정말. 아니, 봉투에. 봉투에. 이 양치도 뭐지? 봉투야. 녹해라. 이 양치도 사장님. 녹해라. 어? 아니,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보는 데서 받아야지. 아니, 봉투에 주시지, 얘네. 나. 봉투? 아, 민망합니다, 진짜. 왜? 그래도 뭐, 여포 형님인데, 어? 아, 이런 거 이제 사 요리 같은 재밌지. 실감나지. 어? 그냥 수저받으면 또 내 깔깔이가. 어디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아 벌초 가고 벌초 누구 벌초? 제 시청자 벌초 시청자 벌초? 잘 가서 가기로 했네 어. 일 다 끝났다 이거 그래 벌초 잘 다 했나? 네. 아니 깎는 거 거기 뭐 기계가 있어야 될까 이거 나수로 나수로? 어, 여기서 얼마 받았는데? 응? 15만 원 받았어 그거 몇 시간 걸린대? 2시간 2시간인가? 네. 빠시더라 좀 빠시지 둘이 같이 했겠네. 뭐 하나 먹자, 밥 하나 먹자. 응? 어? 뭐 먹을래? 방송 보고 드시지. 아니, 먹고 싶은 거 있잖아. 어? 아니, 먹을래? 그러냐. 시발로만. 아니, 방송 보고 드시지. 아니, 왜? 아니, 왜? 알바게 나와서 드시지. 뭐, 상관없다. 근데, 아니, 밖에 비가 너무 많아요. 아, 불편해. 어? 어. 야. 밖에 비가 많은데. 아니, 비가 상당히 많아. 너 샤브샤브 물래? 야! 어? 아니, 샤브샤브 물래. 새끼가, 어?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빵개비 알아요. 먹고 싶나, 그래? 뭐, 아무나 드시지. 샤브샤브 먹고 싶나? 아니면, 뭐, 닭갈비 먹고 싶나? 아니, 이거 사무실. 얘기해라. 근데 사무실이 편하다. 어, 비 오다 온다며. 비 오다 기다리니까, 이거. 밖에 기다리면 되죠. 아니요, 뭐, 편안하게 집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편하게 먹는 거지. 아유, 언제나 방송 하루 쉬었어. 주말이 나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지.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비용은 얘들아, 돈 좀 받아야 돼. 어, 비용은 한 20만원 받아야 돼. 그거 트럭이잖아. 아, 삼용이는. 아, 진짜야. 근데, 나는 한 20만원 받아야 돼. 한 삼용이는 내가 봤을 때 형님 한 3만원 좀 받았습니다. 아, 아까 현 전화 왔더라. 뭐라고? 지금 방송,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소음으로 해가 전화 왔더라, 진지하게. 형님, 저, 형님, 저, 얼마 드리면 되나요? 근데 해체했어. 그냥 농담으로. 아니, 형은 뭐, 아들 뭐, 두 시간, 시간당 만 원씩 쳐가지고 뭐, 뭐, 2만 5천 원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삼정이가. 형님, 저랑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3만 원 준대. 아, 진짜인데. 아, 진작에 나한테 하더라니까. 아, 비와한테도 많을 수 있는 몇 분 되겠는데? 진작에 3만 원 준다, 근데. 가는 트롱이야, 집이. 뭐, 겨울, 여름, 뭐, 이런 옷이 없이, 디딜 자리가 없어. 디딜 자리가. 아, 그 집 3만 원 죽어야지, 진짜. 집이 좀 빡시다. 아, 구조 자체도 빡시고. 화장실만 해도, 임마, 떼낑기가지고, 그, 뭐, 공부 옷 뭐, 니 울고 나서나? 응, 의상하다 한번 보지. 어디에? 가시. 가시? 아니, 또 어디 가는데? 예. 또 어디 가는데, 가만. 뭐, 막고수 집하고 지금 꽉 있습니다. 아, 다 시청자, 의뢰야? 예. 막고수 집에서 뭐 하는데 서빙하나? 아, 설거지 하고 있는 주방 있어요. 설거지? 예. 그럼 뭐, 한두 시간 하니까 될 거 아니잖아? 뭐, 하면 되지 마. 어. 그건 어딘데? 예. 어딘데? 부산인데. 부산? 예. 야, 근데 BJ들 상대로 왜 쭉 가지, 그냥? 형이. 어. 집에 가만 앉아서 방송하는 게 참 나쁜 습관인 것 같아. 와. 와. 아니, 그 강원님하고 형이 산에 그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공포하는 사람. 예, 공포. 와. 갔는데, 와. 내가 그동안 방송을 좀 편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거는 뭐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어? 나 실내방송, 캠방송 하는 사람은 캠방송 해야지. 야외방송 그런데 자꾸 이래 해도 안 좋아. 힘만들지. 그게 니 힘들잖아. 뭐 괜찮습니다. 니는 근데 원래 야외방송 체질이다. 왠지 아나? 니 잠이 없잖아. 어, 형은 야외방송 하면 잠이 와. 응? 내가 오래 못해. 야방 안 하잖아. 이런 소리가 안 돼. 야방 안 하잖아. 어? 웬만하면 잘 안 해. 뭐 야들 동생들 만나가지고 한 번씩 뭐 야외 방송 밖에 나가서 방송 찍고 하지 안 해 아예
물론 뭐 풍선 이런 거는 상관은 뭐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야외 방송 힘들어 누가 카메라를 잡아주면 몰라 잡아가지고 한 명 따라다니는 거 몰라 응? 아 힘들어 소통이 잘 안 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소통이 안 돼 자 대인님께서 331분 감사합니다 3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는 그래도 야방을 지각하는 이유가 터지잖아 응? 여기 뭐 잘 봤어요? 힘든데 아니 자꾸 힘든다 미를 다 떠나고 했니 뭐 아니 나는 형이 막 떠난지 벌써 오래됐다 형은 뭐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야 로테이션 되는 거야 로테이션 해야 돼 설거지 방송 응?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 어디에 기부하는데 그 나도 봉투에 다 이름 다 적어주시면 봉투에 다 이름 그대로 이름 그대로 넣을게 이름 그대로입니다 뭐 일단은 뭐 고아했는데 보다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저번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들을 위해서 좀 노인분들 그래 그것도 잘 알아보라 진짜 어려운 사람이잖아.